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오늘도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전라북도 순창이에요. 예, 집집마다 고추장 익어가는 마을, 사람 향기가 익어가는 마을. 네, 왠지 순창에 오니까요 마음이 그윽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 뒤에 한번 바라보세요. 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예. 자, 이 겨울 순창의 깊은 맛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좋죠? 자, 레디 고! 산 깊고 물 좋은 전라북도 순창. 추위가 매서울수록 순창의 자연은 한층 단단하게 여물어갑니다. 순창의 자연이 빚은 찰지고 깊은 맛은 오늘도 맛있게 익어가는 중이에요. 그 맛을 찾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순창에는 빼어난 산이 참 많아요. 산의 진면목을 보려면은 겨울산에 가라는 말도 있듯이 순창의 산 역시 겨울에 올랐을 때 그 늠름한 자태를 느낄 수가 있지요. 숨은 차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아, 그래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올라오셨어요. 아, 그럼 그럼. 최주봉인데 올라오는데 뭐 나이 드신 젊은 사람들이야 말도 못하지. 아유, 그럼요. 그런데 여기에 예, 이게 책의산 출렁다리. 이 책의산 출렁다리 이게 얽힌 여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쪽 산과 저쪽 산이 원래 하나의 산이었어요. 책의산. 네. 근데 이제 아래 도로가 나면서 산의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산의 맥을 잇는다는 차원에서 출렁다리를 일단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네. 그래서 270m 이 출렁다리를 한 번만 건너셔도 270일간 행복하고 건강하실 겁니다. 270일간 아, 행복하고 건강하다. 두 번 건너면? 예. 네. 그리고 체계산이라는 게 뭐야? 나 체계산 계산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뭐야, 체계산? 네네, 맞아요. 뭐예요? 그런 뜻도 되겠네요. 네. 근데 체와 계자가 네. 비녀를 뜻해요. 비녀? 네. 체와 계자가 비녀를 뜻해서 우리 산의 모양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쪽 섬진강가에서 보면 여인이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누워 있다. 달빛 아래 가리따운 여인이 창을 읊으며 누워 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체계산 월하민 체계산이라고 불러요. 저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크게 월하민이라고 써요. 맞아요, 달빛 아래 민. 네. 달빛 아래 민을 품은 산. 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아유, 맞아요. 그럼 이걸 좀 여기 와서 이 말만 오면 뭐야 건너야 될까? 아, 그럼요. 건너 보셔야죠. 그럼 한번 건너가 보시죠. 네, 가보실까요? 자, 가시죠. 산과 산을 잇는 270m의 현수기요. 그 위를 걸으니까 마치 공중 위를 나는 듯 짜릿짜릿합니다. 와, 강과 밭과 야 산과 논과 그래 자연이 다 여기 그냥 있구만 그래. 응? 여기서 보는 풍광은 또 더 예쁘지 않나요? 아, 글쎄 더 예쁘구만. 세계산이 월하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주 크고 둥근 다리 이 적성들에 가득 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순창이 또한 고추장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소리의 고장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섬진강의 기운을 받아서 약간 소리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아, 소리를? 네. 그래요? 그래서 순창에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순창 아리랑? 네. 아니, 그럼 하시면 내가 따라할게. 한번 배워볼게. 아, 진짜요? 아이씨구. 좋다. 아리아리랑 순창 고개로 내 님 넘겨주오. 님 그리워 뜨는 다
달이 제계산 위에 비치면 벌써? 님 그리워 뜨는 달이 제계산 위에 비치면 제계산 위에 비치면 아이고 잘한다 정말 잘하시네요 또. 출렁거리는 이내 마음 출렁거리는 이내 마음 섬진강에 흐르리 섬진강에 흐르리 아이고 잘한다 역시 소리의 구단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소리 한 대목 했더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이게 다 순창 자연의 길을 받은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체계산 옆으로는 남도의 젖줄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요 특히 이 순창 섬진강 장구목은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생김새가 독특한 바위들이 눈길을 끌어요 야, 이거 무슨 아니 이렇게 독특해요 바위가 그렇죠 어? 이거 무슨 구멍이야? 이게 돌개 구멍이라고 하는 곳이 돌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바위들이 뭐야? 꼭 뭐처럼 생겼어요? 화장실 같지 뭐 맞아요 요강처럼 생겨서 요강바위라고 그래요 요강바위요? 네 여기 얼핀 이런 설화도 있겠어요? 아 그럼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소라가 6.25 때는 네. 여기에 많은 사람들 한 5명 정도 아기가 들어가서 네. 6.25 전쟁을 좀 피했다라는 말도 있고 이 안에? 아 네 그리고 아들을 못 낳으신 분들은 이쪽에 와서 많이 빌어요 와. 우리가 자연을 보시면 다 기가 있잖아요 어, 점성과 그렇게 기를 통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오셔서 많이 빌시는 분이 많아요 소원 있거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겠어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바위를 보니까 네. 다 바위가 좀 독특하면서 모양부터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깊게 구멍이 파일 수 있다는 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순환이 바로 고스란히 이쪽에 있다고 그때 이거 뭐 뉴스에 한번 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너무 있었어? 유명한 바위다 보니까 네. 도서꾼들이 네. 몰래 밤에 와서 얘를 가져간 거예요 다 바위를 이걸 어떻게 들었어? 그러게 말이야 엄청 커다란 기중기를 이용해서 기중이 왜 들릴까 이게? 한참 만에 그래서 찾아왔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거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이게 없어지면 되겠냐 해서 합심을 해서 다시 찾아온 바위가 이 유명한 요강바위 다시 그럼 자리를 그렇지. 제자리에 갖다 놨구나 그렇죠 가자 오늘 달이 좋구나 가자 풍악을 우려 순창에 왔으니까 그 유명한 장맛을 안 볼 수 없죠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 그래서 순창에는 전통장으로 제대로 맛을 낸 한정식이 유명해요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삶이 담긴 건강한 밥상이죠 이 큰 상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게 어? 야 이거 대궐집에서 이렇게 먹을 때나 이거 이런 상 들어가지 이거 야 조심 예 이렇게 놓고 잔치 벌렸네 육순 잔치 벌렸네 전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잔치를 많이 얻어먹어요 오늘 이 순창 한정식 이 밥상은 아 제가 아까 들고 들어왔잖아요 네. 이런 밥상 내가 오랜만에 받아봐요 옛날엔 대갓집에 큰 잔치 때나 할아버지 한갑 때 어머님 칠순 때나 이렇게 받아봤지 이렇게 큰 상을 이거 혼자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양쪽에서 들잖아요 네. 오늘의 반찬의 메인은 제일 그래도 소개해 줄까 어떤 게 제일 맛있는 이건 고추장 순창 그 전통 고추장으로 해서 재래식으로만 해서 만든 돼지불고기예요 돼지불고기 네. 고추장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소고기 석쇠로 아 석쇠로 네. 연탄불로 해서 구우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제철 음식이면서 네 제철에마다 음식이 틀려요 네. 겨울에는 톳나물 주로 나오고 톳나물 예, 미역나물 나오고 그리고 계절마다 음식이
다릅니다. 아, 계절마다. 네. 와, 좀 여기 계신 분은요. 네. 여기서 옛날에 네. 그 상견례 했대요. 그때 정말 귀하고 어려운 자리였는데 귀한 밥상 주셔서 네. 14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14년 전에? 네네. 와, 그때 먹어본 맛이 어땠어요? 그때는 솔직히 밥이 그래. 코로 들어가는지. 아, 하긴 상견례니까. 아, 네. 상대 시집도 있으니까 아, 정신 없었을 거겠죠. 네. 와, 그러시구나. 이야.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오시지요? 일단 된장찌개부터 맛을 좀 볼게요. 아이고, 아 좋다. 이야, 아주 구수해. 아주 맛 좋아. 직접 하세요? 네, 직접해요. 이건 된장도 재래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재래식. 예, 아니 맛이 아니라, 예, 완전 재래식 예. 맛이야. 와, 이 집이 몇 년 됐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네. 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어받았죠. 40년간 가게를 지켜온 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사장님 내외는 20년 넘게 그 손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창의 명물인 고추장 불고기는 물론이고 직접 담근 간장, 고추장으로 반찬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감칠맛 나는 밑반찬을 먹으며 어머님의 손맛을 떠올리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네요. 좀 맛있네. 좋은데요? 집밥이잖아요, 집밥. 네네. 또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만든다니까 더 정성이 깃들었어. 우리 아저씨님은 왜 순창의 한정식 한식 문화가 발달됐을까? 우리 밥상은 예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게 장이잖아요. 순창은 지형적으로나 이런 특색으로 봤을 때 장류가 굉장히 발효가 잘 돼요. 예. 그래서 장이 맛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장을 기본으로 해서 맛있는 반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한식 문화가 발달됐다. 네. 저도 다른 지역 많이 가봤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진짜 장 문화로 고추장으로 많이 해서 하는 음식은 많이 못 먹어봤어요. 물론 젓갈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처럼 아주 그냥 너무 상큼하고 맛깔스럽게. 순창 고추장은 찹쌀로 빚어서 유난히 찰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찬이 모두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아 참. 마음이 허기질 때 꼭 한번 다시 찾고 싶은 밥상입니다. 내친김행량 순창 장문화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창 읍내에는 발효 문화를 잘 소개해 놓은 순창 발효 소스 토굴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고추장이 반했네. 야. 대한민국에 이 좀 발효 식품이 다 진열돼 있어 보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바로 고추장 앞에서 나를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 제일 색깔 참 예쁘네요. 예쁘죠? 예, 순창 고추장. 예. 예. 근데 이 검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멋있게 만들어봤어요. 예, 이 발효 소스 토글은 원래 이제 다랑이 논이었었어요. 예, 다랑이 논? 네, 예, 한 1,200평 정도 됐고요. 예, 거기에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을 덮고 네. 만들고 2m 높이에 흙을 덮었죠. 순창 발효 소스 토굴은 발효의 원리를 오감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곳인데요. 이 다양한 영상과 화려한 이미지가 이 신비로운 발효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재미있는 트릭 아트와 가상현실 체험관 등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순창이 네. 왜 그렇게 장 문화가 발달됐어요? 아, 순창은 이제 일단 가장 좋은 건 물이고요.
아, 물. 예, 물이 가장 중요하죠. 이쪽 순창 전 지역이 거의 약수일 정도로 물이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서출 동류수. 그래서 순창은 거의 전 지역이 약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순창에 물이 좋구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순창이 이 안개일수가 77일 정도 되고 안개가? 습도가 78% 정도. 안개가 자주 예. 아, 많고요, 다른 지역보다. 365일 중에 77일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 예.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 그런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 매주가 이렇게 발효가 잘 되는 그런 예.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재료로 볼 때는 이쪽은 고추장 매주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아, 따로? 네, 매주 전통 매주를 따로 만들고 고추장 매주. 고추장 매주를 이렇게 도넛 형태로 도넛 형태로 만드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서로가 따로 가는. 예, 예. 아, 그런 그러니까 물과 온도와 재료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순창 전통 고추장입니다. 물, 온도, 재료. 네. 제일 중요한 거래.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 뭐? 순창 인심이 담긴 맛이겠죠. 정성이죠. 그렇죠? 네. 아,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우리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추장, 한국인의 소울푸드. 그런 의미에서 순창은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이지도 몰라요. 순창에 특별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특별한 빵집인지는 모르겠어요. 빵집이랑 거의 비슷한데. 보기에는 일반 빵들과 비슷한데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창에 뭐 특별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무슨 특별한 빵집이에요? 이제 순창이 고추장 마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고추장을 좀 어떻게 활용해 볼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깨순이나 마늘 바게트가 있는데 고추장을 거기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 빵과 고추장이 만남이네, 그럼? 예, 예, 예. 오,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추장은 맵다. 그렇죠, 다 매웠게 생긴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다고. 근데 드셔보신 분들은 주문이 옵니다. 다시 또 오시고. 예. 고추장을 넣었다고는 해도 이 보기에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뭐 이럴 때 직접 맛을 봐야 알겠죠. 뭐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고추장 맛은 안 나죠? 난 매울 줄 알았는데 예. 뭐 안 매운데 예. 뭐 이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예. 중독성 있대요. 자꾸 생각나게 만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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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렌치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예. 농도 한번. 이거 술안주도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네? 술안주로 가져가세요. 성공하신 거네. 선생님이 맛있다니까 성공한 거죠. 아, 그러네. 아, 진짜 맛있어. 예. 맛있어요. 예, 전국을 예. 돌아다니시니까. 예. 예, 예. 어떻게 이제 고추장 빵을 만들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요. 예. 고3 때부터 빵을 했거든요. 거짓말 조금 보태하고 40년 했어요. 35, 6년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추장의 특산물을 어떻게 살려보자. 근데 이제 저도 빵을 한다고 해서 반대했어요. 맵고 짠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예. 고생 많이 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 고추장 빵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아이고 괜한 짓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렸답니다. 오로지 순창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이영훈 씨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결국 고향에 고추장 빵을 만들어냈죠. 고추보다 더 맵고 강한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응? 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추가하던 게 매운맛보다는 이제 단짠이든가 요새 좀 그런 맛으로 고추장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조화로운 맛을 조화롭게 좀 만들자. 예.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아까 맛을 보았는데 예. 자꾸 땡기는 거야. 그 어르신분들은 또 술안주에 좋다고. 그러시나 갖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야 이거 맛보고 예. 야, 이거는 완전히 술안주인데 그랬어요. 예. 앞으로 저 이거 빵 만들면서 다른 빵도 개발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없어요? 우동면이나 불고기를 이용한 빵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고추장 불고기. 순창에서 고추장 불고기 유명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네. 또 우동이나 그런 면을 이용해서 아, 우동 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즉석 식품으로 한번 지금 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예. 아, 뭐 여러 가지 좋네요. 예. 서울에서 호텔 요리사로 일하다가 고향 순창으로 내려온 영훈 씨. 색다른 빵을 만들기 위한 영훈 씨의 연구는 오늘도 쉴지를 모릅니다. 소문이 들어오면 자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반죽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도 속으로 걱정을 해요. 주문은 있는데 내 새벽 빵이 어떻게 나가나 그러면은 소리가 나요. 주문이라 만들고 있구나. 좀 마음이 안타깝죠. 아무튼 그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셔가지고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탄탄대로 이제 또 순창에 특별한 빵을 만드시니까 소문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저도 하여튼 빵 몇 개 먹으니까 맛이 있어가지고 아 뭐 이따 사가지고 가야 돼 나도 뭐. 발효 문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술이죠. 물맛 좋은 순창 술맛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아니 여기 가면은 예. 맛있는 술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소문난 술도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 맞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무슨 술인데 그렇게 맛이 있어요? 우리 최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드셨던 그 어머니들 담갔던 그 쌀하고 누룩으로 만든 술입니다. 아 집에서 직접 담궈 먹는 술? 그렇죠. 그거 진짜 진땡이지 그거. 그렇죠. 영롱한 빛깔만 봐도 벌써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그 맛이야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술 마시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시음하는 중에 약간 테스트하는 거로. 아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야, 이것도 맛있다. 은은하게 지금 뱃속으로 내려가네. 짜르르 하시죠. 예. 예. 이게 순수한 우리의 쌀로만 빚은. 그렇죠. 쌀하고 누룩으로만. 아, 쌀과 누룩으로만 빚은 예. 거. 예. 예. 이거는 이제 순수 우리 막걸리.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맛있다. 응? 이건 맛있는데? 이거 술이 약간 신맛이 나는데. 우리가 쌀하고 누룩으로 빚다 보면 신맛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누룩에서 자연 발생으로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술은 새콤 달콤한 부분들이 단맛을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단맛을 너무 위주로 강조해서 쫓아가지는 말자. 알자. 이 자극적인 단맛보다는 자연스러운 맛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종동 대표. 그의 술에는 전통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술맛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술도가를 하셨어? 술을 빚은 지는 8년. 8년? 예. 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라고 하면 예. 저희가 박람회나 이렇게 그 도예지 쪽에 많이 가서 이제 만나보면 그 와인보다 더 와인 같다. 어. 그 다음에 뭐.
양주보다 더 양주 같다. 어. 근데 이제 우리 재료 있지 않습니까? 네. 순창에서 나는 물, 여기서 나는 쌀, 예.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키워서 만든 누룩. 그 우리 재료를 가지고 전통적인 제법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그 방법으로 예. 술을 빚어도 외국 술보다 혹은 지금 더 이렇게 비싸게 하고 그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술보다 더 좋은 술들이 나오더라. 전통을 지키며 그 시대에 사랑받는 술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이종동 대표. 마치 누룩이 잘 발효되어 술이 되듯이 이종동 대표의 술 인생도 전통을 만나 더욱 숙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야, 부글부글 끓는 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일주일 된 거라서 이제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여기 지금 일주일 됐는데 네. 이렇게 진짜 술이 완전히 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돼? 탁주의 경우는 이 상태로 한 달 반에서 두 달. 아, 한 달 반. 아까 또 그 약주는 3개월. 그렇죠. 그 약주를 증류해서 숙성을 또 시켜야죠. 아, 그 과정. 과정이. 네. 야, 과정이 복잡하고 길구만. 그렇죠. 대표적인 슬로푸드입니다. 사람의 일이 끝나면은 이제는 술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기다림 속에서 자연의 맛이 스며들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야, 이거 어렵네. 우린 쉽게 약주도 먹는데, 야, 근데 이 한 과정 보니까요, 여러 과정을 거치는군요. 그 선생님 연기하시는 건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연기가 차라리 연기가 쉬운데 한 번 더 듣고요. 예, 예. 아, 냄새가 참 좋아요. 약주 냄새가. 계획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무슨 계획 가지고 있어요? 보다 더 향기가 강한, 향기가 아주 좋은 술. 아, 향기가 좋은 술. 네. 그 술을 그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뭐 연구하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 소통하고 그런데 저희 술이 더 많이 이렇게 쓰였으면 정말 좋겠다. 아, 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되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술을 인정해 주시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순창에서는 멋진 한옥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역시 발효의 고장답게 이 가옥에서도 세월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여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네. 옛날 그 선조들이 예. 생활, 예.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학습하고 체험하고 예. 또 보존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예, 그 이게 오래됐겠네요, 꽤. 예, 이거는 거의 다 이제 고택을 옮겨서 고택을 옮겼어요. 예, 이게 모든 목재나 이런 대목 다 그대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입 목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성 선암. 아, 육성으로? 네. 아, 그래요. 와, 그럼 꽤 오래됐겠네요. 그 아주도 깨끗해 보여요. 예, 이게 약 80년에서 130년까지 된 집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전망이 너무 좋아요. 앞에 저기 뻥 뚫렸어요. 저 먼 저게 무등산이에요. 예, 저게 저 먼 산 무등산입니다. 야, 이 산이 얕더만 아주 그냥 완만하게 보여가. 높은 예. 사람도 없고. 예. 아주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곳에 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명당짜리라고 그래 소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명당이라고 얘기도 괜찮겠죠? 네?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복이 많으니까 이런 멋진 곳에 살 예. 멋진 곳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렇게 숙소도 만들고 정갈하고 탄화함이 물씬 풍기는 오래된 한옥.
손때가 곱게 배어 있어가지고 그 기품이 더합니다. 와, 저 해 넘어가는 거 보세요. 오, 이야, 저 죽인다. 어? 오늘 제가 여기서 하룻밤 묵을 거예요. 하늘에서 묵고 좀 내일 아침에 또 시작을 하려고. 아, 하루 피로가 한 번에 싹 가시는 것 같네. 아, 아 좋다. 이 깊고 깊은 이 산 중에 하늘하고 주변에 산만 보여요. 이야, 여기가 또 해발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이 순창이 산 깊은 건 아는데, 이야, 여기는 아주 깊고 깊은 산 중에, 아, 여기 뭐 하는 집인지. 안녕하세요. 어유, 와, 아니 어떻게 아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셨대요? 아, 저희가 지금 커피를 키우고 있거든요. 커피? 예. 야, 이 커피 나무를 이게 지금 기후와 토양이 맞아요? 아니, 안 맞죠. 순창에서. 여기는 안 맞죠. 안 맞죠. 얘네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아니요, 어떻게 커피 재배를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아, 고향이 여기세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거 창원. 창원? 예, 창원시에서 아... 그 기계산업 쪽에 어. 사업을 꽤 했어요. 근데 좀 옛날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예. 해서 그냥 여기 와서 살았거든요. 예. 처음에는 몇 년을. 근데 살다 보니까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빈둥대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원래 커피를 남보다 좀 일찍 마시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커피 갖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뭐 기왕이면 커피 한번 키워서 아. 내가 먹어보자. 예. 이런 뜻에서 이제 커피를 이제 심기 시작을 했어요. 심심산골 해발 450m에서 커피나무 800여 그루를 키우는 황상진 대표. 전직 기계 전문가답게 농장 설비도 직접 설계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거 커피 농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아. 이건 우리나라에 문헌이 없잖아요. 그렇지, 문헌이 없죠. 책도 없고. 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참 얘네들한테 미안한데 큰 나무를 강제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죽여? 참 미안한 얘기인데 얘네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살펴야 다시는 애들을 안 죽이죠. 그래서 이 비싼 나무를 한 10그루 정도는 제가 일부러 죽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행. 네. 아, 처음에 시행.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무들이 이 오히려 산지에 있는 나무보다 수확량이 더 많아요, 나무당. 어, 그래요? 더 많이 열려요.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수확할 딸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한 4, 5월 달쯤 되면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빨갛게 익어요. 아, 빨갛게? 네. 이 커피 농장에서는 수확한 원두로 직접 로스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지요. 이제 금방 딱 드러났잖아요. 어, 딱 드러나. 그걸 이제 그 커피 로스팅 쪽에서는 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커피 안에 있는 수분이 네. 이 뜨거운 불에 이게 이제 커지면서 껍질을 이제 깨고 나오는 아, 거거든요. 아, 깨고 나온다. 네. 그래서 팍팍 터지는구나. 네. 야, 향 좋다. 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네? 예, 예, 예. 그죠?
이 로스팅한 원두로 직접 내려 마시는 커피 한 잔. 이 깊은 오지에서 이런 호사를 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커피 향기에 산속 공기마저 달라지는 이 마법,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와, 향주가. 네. 와. 역시. 야, 이거 순창 커피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응? 커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님의 정성, 또 우리 사모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맛이. 약간 산미가 있죠. 아, 그렇네.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취향이 약간 산미 쪽을 많이 찾더라고요. 순창으로 귀촌해서 인생 2막을 일군 커피 농장. 이 황상진 대표는 자신의 커피 농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길 바란다고 하네요. 다른 데 그 커피 농장에 가보면 커피를 대단히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병충해가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어차피 막 항공 방제라든가 농약을 좀 많이 치겠죠. 그리고 아주 스페셜 비싼 커피가 아닌 거는 전부 배 타고 오잖아요. 그 오랫동안 배를 타고 와야 되고. 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그 가급적이면 이제 거의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 커피를 키우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커피를 따서 최대한 빨리 마신다 그러면은 3, 4일이면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 보면 되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커피를 주고 싶은 황상진 대표의 바람이 커피 향기만큼이나 은은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상한 뭐? 아니 향기로운 맛이 나네. 무슨 맛이지? 어?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요, 길고 긴 겨울날 주전머리가 되어진 바로 그 전통 엿 아니에요?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전통 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엿?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엿 만드는 거 나는, 야, 이거 어린 시절에 봤는데, 그리고 엿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마을이 모두 다 엿을 만드는 마을입니다. 근데 120년 됐고요. 우와! 120년? 네네. 제가 한 지는 11년째 됩니다. 11년째? 네네. 그럼 그 전에 누가 하셨어? 그 할머니가 시작하셨다가, 예. 여기는 집성촌이라서 저희 아줌들이 하셨다가 연료하셔가지고 지금 그만두시고. 연료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요? 네네. 힘을 쓰는 작업이라서 어르신들이 지금 그만두시고,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아랫목에서 엿을 잡아들일 때는 이 상대방과 손발 호흡이 잘 맞아야 한대요. 그야말로 환상의 2인조가 만들어내는 찰지고 달달한 겨울 산골의 맛이죠. 와, 어우 엿 냄새. 어우, 야 이거 갱년 냄새, 갱년. 아이고, 누구하세요?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엿을 잡고 있어서 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겠네요. 아니에요. 예, 이게 엿 만드는 과정이 아주 이게 쉽지 않은데. 예. 자, 저렇게 새카만 갱년이 이렇게 매 수백 번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하얘진 그렇죠. 거예요. 식혜 국물을 오래 졸여가지고 굳히면 이 새카만 갱년이 됩니다.
이 갱엿을 잡아 늘리기를 수백 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이거 집어넣을 속에 고명을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연이름이 달라질 거예요. 네. 가서 봐. 이야. 저희는 그냥 고소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깨 좀 넣고 아, 깨. 참깨예요. 우리가 농사지은 참깨 좀 아, 넣고 깨를 집어넣으시는구나. 예. 그다음에 생강가루 좀 이렇게 그렇죠. 넣고 맛있게 생강 냄새가 나는 예. 맛이 예. 이렇게 생강가루 좀 이렇게 야. 이렇게 뿌려갖고 예. 하면 맛이 풍미가 달라져요. 이거 건강식에 보니까 그러지요. 설탕 예. 들어가지 깨가 들어가. 예예. 예. 그 설탕은 안 들어간다면서요? 안 들어가지요. 아예 안 예. 들어. 엿을 잡아넣는 이 과정을 여기 마을 분들은 엿을 새긴다라고 말씀하시대요. 엿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기층이 생기면서 엿이 바삭하고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자꾸 네? 이거 쉽지 않구나. 예, 이렇게 좀 조금씩 하얘지는 것이 보이죠? 아, 조금씩 하얘졌죠? 예. 야, 벌써 이 어깨가 어깨 축제가 나간다. 겨울에 여기 알바 오셔도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다 보니까 예. 저 일가들이 사시잖아요. 예, 예. 집성촌이라서. 예, 저 경주 입시요. 예. 예. 야 그래도 이사 안 가시고 한 곳에서만 이렇게 계속 안 떠나시는 이유도 뭐예요? 돈도 버셨으면 어디 가서 좋은 집 지어놓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골이 최로 좋아요. 제가 32살 때 귀농을 했는데요. 30년 넘었잖아요, 그럼. 예, 34년 됐지요. 아, 그렇지. 갑자기 시골이 좋아서 그냥 왔는데 네. 만족하고 삽니다. 뭐 큰 돈은 없고 하지만 예. 공기 좋고 예. 이렇게 맑은 그 순수하신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 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그냥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예. 하시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예. 행복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 예. 가까운 데 있지. 그러면요. 예. 길게 늘어난 엿을 이제 밖으로 빼냅니다. 이때 이제 따뜻하고 흐물흐물했던 엿이 찬 공기를 만나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그래서 옛날 엿 작업은 오직 추운 겨울에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네. 네. 토끼띠입니다. 네. 흑토끼다고요? 흑토끼띠예요. 네. 그래서 괴면연이에요. 네. 지금 여기죠. 순창에서 엿치기 한번 시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네. 어느 분이 제일 큰 구멍을 잡느냐. 자, 저부터 그럼 엿치기 자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골랐느냐. 예. 지금 이게 선이 굵어. 예. 어? 그렇죠?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거 잘 잡았네. 옛날 여축이 하면 꼭 그 내기였거든 그래. 예. 와! 와! 아, 크다! 아, 이 정도면 크지 않아? 예. 어. 아이고! 오! 너무나 커? 텔러 커? 1대2인데? 기운을 넣어가지고? 어! 헐! 어디 봐! 어때? 저 예. 연 만드는 사장님 제가 꼴찌야!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놀다 보니까 문득 그 시절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별다른 반찬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수 한 그릇. 진하고 개운한 멸치 육수가 얼었던 몸과 마음까지 확 풀어주네요. 자, 역시 겨울에는 이 따끈따끈한 국물이 있는 것이 제격이죠. 와, 근데 이거는
냄새도 완전 육수가 멸치 육수 같아. 이 국수 중에서 멸치 육수가 최고예요. 국수 면발을 후를 먹다 보면 잠시 잊고 지냈던 이 추억도 함께 따로 나오곤 하죠. 장날에 시장에 가면 국수를 제일 많이 팔지. 저희 할머님이 이런 거 팔으셨어. 멸치국수. 그때는 책가방도 없어요. 책보. 그 내려놓고 할머니가 한 걸 주시면은 그 아주 개 눈 감추듯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꿀맛이죠 뭐. 학교에서 그냥 학원의 시간에 아 할머니 집에 가서 국수 먹을 생각에 야 할머니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러고 아이고 주먹이 맞냐 왜 앉아라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그냥 아주 그러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말해주신 멸치국수. 순창에 오시면은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온천수가 나오는 스파에서는 묵은 피로까지 말끔히 풀 수 있습니다. 순창에 오니까 이렇게 큰 시설이 있어요. 지하 1200m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고 보통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함께 같이 옵니다. 예. 예. 밖에 수영장 이용하시면 아 수영장 예. 그 야외 수영장 그 중요한 거지 예 그게 노천탕이라고 불리는데 아 노천탕에 예. 저희 예. 오시는 손님들이 실내 수영장보다 야외 노천탕을 더 선호하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노천탕이 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뭐 통 같은 게 가지고 막 지나가길래 아, 저희가 물이 저희가 순창 물이 예, 온천수인데 엄청 오. 유명해요. 지금 그 온천수를 떠가려고 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잖아요. 네네. 나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네. 발이라도 좀 어디 담그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실까요? 네. 이곳에는 피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좀 독특하죠? 도반 욕실은 여기 세라믹 침대라고 해요. 예. 네, 여기에 이제 온수 보일러로 음흠. 보일러 물을 끓여가지고 0도에서 예, 70도까지 오, 70도. 탭입니다. 예, 이게 누워서 이용을 하시면 예. 예, 이 온도가 온몸으로 예, 흡수가 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관절? 예, 그리고 피로도 확 풀리고 피로도 예, 풀리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야,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그냥 싹 날아가는 거. 어, 따뜻하네. 어우, 잠이 사르르. 여행 끝에 즐기는 온열 체험은 그야말로 유종의 미 여독을 달래는데 그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발을 담그는 이 족욕 시설도 있어요. 이게 종종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족욕이라든지 스파를 받든지
뭐 참 좋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네. 이렇게 순창에 와서 나 오랜만에 내가 힐링을 하는구만요. 물에 천일염을 넣고 몸 안에 독소까지 배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순창에서 만난 또 다른 휴식이었습니다. 와, 겨울이지만 그래도 순창은 멋이 있어요. 자, 저와 함께한 순창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참 이 좋은 곳은 사계절 언제 가봐도 참 좋습니다. 특히 순창의 겨울은 요즘에 오셔야 진 면목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봄을 준비하는 길목에서 순창에 오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추스려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좋겠죠. 아, 지금까지 순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